제가 영화 아카데미 학생 시절에 그 의무적으로 장편 트리트먼트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냈던 작품인데 이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.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굉장히 끔찍한 영화였어요. 그 원래 초안은. 근데 그 아이디어로 이제 상업적으로 하고 제가 그 어디서든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이 보고서 자랑스러워할,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그 제 전작도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은 당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좀 우리 엄마 아빠를 봐도 재밌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그 바람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이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윤성현 감독은 제가 저보다 어리고 어리지만은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감독이에요.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는 그런 게 있는데, 그러니까 영화 그 영화 출전을 영화로 얘기해야 되지만 그 평소에 짧게 그 저는 아까 영화 아카데미 동기이지만 짧게 만드는거나 영화에 대한 태도나 어떤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게 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